벚꽃을 보기 위해서 일본을 간 탈구들 이 영상 꼭 필수 시청 알죠? 안녕하세요 탈구들 테리테리입니다. 자 이제 3월이잖아요 그래서 벚꽃 시즌이에요. 3월달이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 한 달 살기 하는 내내 벚꽃 시즌이어가지고 벚꽃을 진짜 여기저기 엄청 다양하게 구경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벚꽃 명소들을 탈구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3월에 벚꽃을 보려고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신 탈구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가시면은 벚꽃 여행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 벚꽃 여행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도쿄, 오사카, 교토 이렇게 세 군데를 제일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위주로 제가 오늘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일본 벚꽃 개화 시기가 3월 중순에서 4월 초라고 합니다. 도쿄는 3월 21일 보통 그쯤이 개화 예정 시기예요. 오사카는 3월 23일 조금 더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교토도 3월 21일 이쯤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교토를 갔는데 벚꽃이 있긴 했지만 살짝 지려고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교토가 조금 더 그때 작년에는 일찍 폈던 것 같아요. 3월달에 저도 이제 도쿄를 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일본에서 벚꽃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 중인데 근데 벌써 벚꽃이 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엥? 벌써? 그래서 날씨나 이런 걸 잘 체크해보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도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부터 제가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일본 안에서 가장 벚꽃 축제를 많이 여는 곳이 도쿄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신주쿠 교회인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도쿄 시내에 위치한 큰 정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렇게 벚꽃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원래는 스타벅스로 엄청 유명한 곳인데 근데 입장료가 있어요. 무료가 아니고 입장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라이트업이 진짜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라이트업을 보시려면은 예약을 안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꼭 예약을 해가지고 예쁜 밤 벚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우에노 공원인데요. 여기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벚꽃 명소로 저도 진짜 자주 가봤어요. 사람들도 진짜 많고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먹거리들도 많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리배나 나룻배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살짝 한국으로 치면 잠실 석촌호수?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곳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나카메구로 강인데 일본에서 벚꽃을 볼 때 가장 많이 갔던 곳인 것 같아요. 처음에 도쿄에서 벚꽃을 봤을 때 나카메구로에서 처음 봤거든요.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벚꽃이 양쪽으로 쫙 있고 물에 비치는 벚꽃이 쫙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인증샷도 진짜 많이 건지시고 사람이 엄청 북적북적해요. 밤에도. 이것도 그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 밖에 벚꽃뷰를 보는 것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거기도 추천할게요. 다음은 스미다강 벚꽃테이 벚꽃축제입니다. 이곳은 아사쿠사 쪽에 있는 강인데 강변을 따라서 벚꽃 터널이 쭉 있는 예쁜 벚꽃 명소예요. 이곳도 이제 먹거리나 구경할 게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 가는 곳이에요. 이곳은 스미다강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엄청 큰 전통배가 있대요. 다음에 그 배를 한번 저도 타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곳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군데 말고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도리가오치 공원인데요. 위치는 한조문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도쿄 한 달 살이를 할 때 미도리쿤이랑 여기 가서 벚꽃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막 귀여운 배도 타고 춤도 추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봄이 되면은 벚꽃나무들이 그 강을 따라서 예쁘게 엄청 만개하거든요. 뒤에 이제 벚꽃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강 위에 있는 그 나룻배랑 벚꽃이랑 너무 예뻐요.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노를 잘 젓는 친구랑 타야 돼요. 미도리쿤이 노를 잘 못 젓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친구랑 타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곳은 또 이제 한국인을 저는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뭔가 현지인 벚꽃 명소? 그런 느낌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룻배나 오리배를 타고 싶은 탈구들은 먼저 바로 가서 표 사는 줄을 사야 돼요. 밥 먹고 다음? 이런 시간에는 좀 너무 길어가지고 표가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표를 사고 타고 벚꽃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룻배는 30분에 800엔, 1시간에 1600엔 정도였던 것 같고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표를 팔더라고요. 다음은 조조지라는 곳인데 다이몬역 근처에 있고 도보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이곳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도쿄타워 예쁜 사진 건질 수 있는 그런 포토스팟으로 유명해가지고 벚꽃 필 때 가면은 도쿄타워랑 벚꽃 함께 볼 수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24시간 개방이고 입장료가 없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 김에 또 옆에 엄청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테라카페 시인이라는 곳인데 야외 테라스에서 도쿄타워랑 벚꽃 뷰 또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진짜 어플인 아자부다이스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이 도쿄타워가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래요. 또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료 전망대니까 저녁 시간을 맞춰가지고 노을 지기 전에 딱 올라가면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요코가와 벚꽃 크루즈인데요. 여기는 진짜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크루즈를 타고 강을 따라서 벚꽃을 구경하는 그런 투어 코스예요. 요코강 선착장에서 탈 수 있는데 이곳은 몬젠나카초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이거는 미리 타기 전에 어플로 꼭 예약을 필수로 해야 된대요. 이게 1시간 간격으로 시간대별로 탈 수 있으니까 시간을 잘 체크하고 타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한 2-3만 원대인 것 같아요. 몬젠나카초역은 약간 시부야나 오모테산도 이런 도시적인 느낌보다 살짝 아날로그 느낌이 나는 약간 조용한 그런 동네예요. 한국인들은 잘 안 가본 특별한 곳이라서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해볼게요. 다음은 아라이 야쿠시마에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신주쿠 옆에 있는 아라이 야쿠시마에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쁘게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 전철 벚꽃뷰랑 아라이 초등학교 옆에 또 이렇게 육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뷰가 포토스팟이라고 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예쁜 곳이니까 이번 벚꽃 여행 갈 때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호텔을 두 군데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호텔은 더 프린스 사쿠라 타워 도쿄입니다. 시나가와역에서 도보 3분 정도에 가면은 도착하고요. 벚꽃뷰를 볼 수 있는 객실이 따로 있대요. 통창으로 예쁜 벚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쁜 만큼 좀 가격대가 있어요. 3월 말 기준으로는 120만 원대? 근데 이렇게 비싼 호텔이어서 누가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월 말에 이미 호텔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호텔 예약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항상 가본 호텔인데 이렇게 자리가 없고 이렇게 비싸다고? 빨리빨리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호텔 그랜드 아크 한정훈 호텔인데요. 여기 호텔은 아까 설명드렸던 치도리가우치 공원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에요. 치도리가우치 공원 벚꽃 길을 볼 수 있는 예쁜 뷰가 또 있대요. 원래 비수기 때는 10만 원대인데 벚꽃 시즌에는 30-40만 원대로 조금 가격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사카입니다. 저는 오사카를 이제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유니버셜을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자주 갔던 것 같은데 오사카도 벚꽃 명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조폐국 벚나무 가로수길 축제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이곳은 1년 중에 일주일만 개방을 하는 곳이래요. 여기는 특히 겹벚꽃이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예약은 필수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인데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기도 축제 기간 동안 노점상이나 푸드트럭이 많다고 하니까 길거리 음식도 즐겨보세요, 들끓들. 다음은 사쿠라노미야 공원인데요. 사쿠라노미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는 오사카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벚꽃 공원이래요. 오카와 강변을 따라서 벚꽃이 쫙 있는 피크닉하는 곳인데 여기도 석촌호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산책하기 좋은 벚꽃 명소로 추천하겠습니다. 여기도 24시간 개방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낮에는 오카와강 유람선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유람선도 타고 벚꽃 구경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사카도 벚꽃이 보이는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호텔 오사카 캐슬입니다. 벚꽃 리버뷰를 볼 수 있는 3성급 호텔인데요. 덴마바시역에서 도보 1분 정도 거리고요. 조폐국에서는 10분 정도 거리여가지고 조폐국을 방문하실 태쿠들은 여기 호텔을 추천드릴게요. 3월 중순부터는 10만원대더라고요. 그리고 리버뷰랑 시티뷰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리버뷰를 선택해야 벚꽃을 볼 수 있으니까 리버뷰를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임페리얼 호텔 오사카입니다. 사쿠라노미야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있는 거리고요. 여기 호텔뷰는 오카와 강변에 있는 예쁜 벚꽃길을 구경할 수 있는 벚꽃뷰예요. 3월 중순에 이 호텔은 한 1박에 40만원 정도?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5성급이어가지고. 세 번째 이제 교토 벚꽃 명소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의 길인데요. 여기는 가와라마치 시내에서 버스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개천 양옆으로 1.5km 정도 벚꽃길이 형성되어 있는 예쁜 곳입니다. 여기도 천천히 구경하면서 산책하면서 보면 예쁜 곳이라서 힐링하시기 좋은 곳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예쁜 카페를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 카페 모안이란 곳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 카페는 모든 테이블이 창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예쁜 카페예요. 철학의 길을 찾으시는 텔꾸들에게 한번 이 카페를 추천해 볼게요. 다음은 제가 작년에 가봤던 조남구입니다. 이 조남구가 매화랑 동백이 엄청 유명해서 가봤거든요. 그 사진을 찍으러 갔지만 저는 아까 말했듯이 다 져서 없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둘째 주쯤 그때 가야 딱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산덴자카에서 유카타를 빌려입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택시로 이동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복잡하거든요. 매화나무랑 동백꽃을 지나치면 이제 벚꽃이 보이는 예쁜 정원이 딱 나와서 거기를 이제 산책 코스로 구경을 딱 하시면 완벽. 여기는 유료예요. 1인당 1,000엔 정도입니다. 이 주변에 또 제가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봤는데 딱히 갈 만한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던 곳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다시마키라는 벤또 집이에요. 맛은 약간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어떤 맛인지 알겠지? 예약을 먼저 해야 돼. 벤또가 또 이제 예약을 조금 해야 돼요. 예약을 해서 한 몇 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예쁘게 사진 찍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도쿄, 오사카, 교토 이렇게 세 군데를 추천해 드렸으니까 3월에 벚꽃을 보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 텔코들 이 영상 꼭 필수 시청! 알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추천해 드린 벚꽃 명소들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구글맵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텔코들 예쁜 벚꽃 여행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